나 아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4대 보험을 보고 있죠. 여기를 보면 이제 뭐 저기 우리가 이제 시설 파트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대 보험 중에서 산재를 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보험을 좀 보고 있어요. 고용보험이 좀 양이 좀 많지요. 우리가 개정된 게좀 많아서 우리가 그 양을 제가 요약 정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보러 가시면 먼저 60페이지를 보세요. 요약집의 6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먼저 고용보험에서 기출 포인트 28인데요. 용어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그래서 거기 4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실업의 인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업의 인정은 우리가 이제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수급자가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일용 근로자라는 것은 우리가 1개월 미만 동안에 고용되는 사람을 우리가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1개월 전에 1개월이 꽉 차기 전에 이제 31일 말일로 해서 이렇게 기점을 끊는다면 뭐 예를 들어서 12일에 근무를 했다. 그러면 일용 근로자처럼 이렇게 이제 보수를 한달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21분 약한 18일분을 그렇게 주는 거죠. 그다음에 적용의 범위를 이렇게 봐보세요. 모든 사업에 적용이 되고요. 적용의 제외가 있습니다. 적용의 제외는 임업업 중인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5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거기에서는 제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재에서는 5명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또 4명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구분해서 이렇게 보시고요. 또 넘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적용 제외가 있어요. 적용 제외가 있는데 거기 2항을 보시면 그러니까 요런 사람은 이렇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거기 1항을 보시면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에 미만인 사람 이제 이것도 그 미만인 자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고친 거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 사립교직원의 적용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적용 제외자예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채용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65세 이전에 고용된 사람은 이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고용보험은 65세 이후에 이렇게 고용된 사람은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적용 제외 근로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고용보험법 시행령인데 시행령에서는 또 아직까지 안 고쳐져 있어요.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그래서 여기는 또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위에서는 사람이라고 했고, 이게 이제 제가 법을 뭐 오늘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우리가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일이 있어요. 자격 취득일은 1호를 보시면요. 적용제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그러니까 취득은 그날. 그날이 원칙이고 상실일. 피보험자 자격의 상실일은 다음 날이 된다. 원칙은. 하지만 뭐 거기에서 섞여 있어요. 상실일은. 그래서 제가 이사에다가 암기표를 해놨죠. 그래서 이사 다음 날이에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암기는 이사 다음 날이에요. 상실은 이사하면 다음 날에 상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피보험 자격에 취득 또는 상실 신고가 있고, 요거는 15일, 발생한 날에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신고를 하면 돼요. 그리고 넘어가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개정이 좀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지원이 있고요.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그 개정이 좀 됐어요. 그리고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이 이렇게 있는데, 그 1항을 보시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회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이제 그 고령자를 이렇게, 고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300명이 넘는 사업장은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이고, 1호를 보시면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을, 60세였는데 정년이 61세로 해서 1년 이상 연장을 하면 거기에는 고용 연장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그런 거고요. 2호를 보시면 정년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을 다시 해서 재고용 전 3개월 또는 재고용 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 조정에 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근로를 하게 하면 거기에 대한 고용 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도 제가 이제 줄쳐놓는데 한번 보시고요. 고용 촉진 장려금을 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도 여러분이 한번 개정이 좀 된 영역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1항을 보세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에게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호를 보시면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장려금을 주겠다, 그런 거고요. 2호를 보시면 출산 전후 유산, 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사업주에게 주겠다. 가는 다음 어느 하나에 그 해당할 것, 그래서 감옥이 있죠. 이를 보시면 뭐 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이 시작한 60일이 되는 날,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뭐 대체 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이런 데 해당이 되죠. 그 내용들을 좀 보시고요. 2항을 보시면요,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전 장려금은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사업 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주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넘어가서 보시면요, 6항을 보세요.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이게 이제 신설이 됐어요. 3월 30일에 신설이 됐는데, 1호로 보시면요, 출산 육아기 고용 장려금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요건을 갖추고 지급하고,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은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한 경우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한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지급을 하면 또 그 사이에 또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합산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받거나 반환할 권리는 우리가 3년이에요.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리고요. 급여의 종류를 보시면 실업고 육산이에요. 그래서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실 때는 우리가 4개지만 실업, 고, 육산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하고 고용,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이에요.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직급여의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그래서 1호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피보험 단위 기간이 있어요.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 그런 내용들을 또 한번 보세요. 그리고 피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하거나 제출해야 해요. 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근로대용 확인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실업의 신고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신고를 한다. 수급자격의 인정이 있고요. 실업의 인정이 있습니다. 실업의 인정은 우리가 2항을 보시면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한 날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 그리고 가로 뒤로 가면은요. 그리고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 후 인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행령으로 가서 그 하나 줄이 그어져 있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시행령이에요. 그 위는 이제 그 법이고요. 그래서 시행령의 1항을 보시면 수급의 자격자가 실업을 인정받으려면 실업 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직업 안전기관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 신청서에 직전 실업 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 인정일까지 제출 활동 내용을 적은 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이력인데요. 그 기초이력은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 임금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평균 임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좀 봐주시고요. 거기 3항을 보시면요. 기초이력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이력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요. 급여의 기초임금이력에 상한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여의 기초임금이력이
전에는 뭐 이제 13만 얼마였는데 지금은 11만 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이 1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 원을 해당 임금 일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좀 돈이 좀 적어졌죠. 그래서 11만 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2항을 보시면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또는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 구직급여일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 있고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을 보시면요.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업을 했다고 해서 실업자가 됐다고 해서 바로 구직급여가 나가는 게 아니라 7일간은 대기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7일은 대기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기기간에서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자도 좀 기억을 이렇게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소정급여 일수 및 피보험기간이 있어요. 이거 중요하죠. 그 박스는 아까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긴 했습니다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거 나오시면 맞추셔야 돼요. 개정이 돼서 또 나올 수 있어요. 개별 연장급여가 있습니다. 개별 연장급여가 있고요. 직업안전기원회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라서 연장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60일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그 질병 등의 특례가 있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이렇게 그 줄을 밑줄을 그어놓은 데가 있죠. 한번 보시고요. 조기 재취업 수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이 있고요. 이주비가 있죠. 그래서 이주비는 이런 거죠. 뭐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제 그 직업 안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하는 거죠. 육아휴직급여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그렇게 해서요.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시행령으로 가서 보시면요.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그래서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그래서 해당하는 금액인데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 원을 넘으면 150만 원까지만 지급을 하겠다. 그런 거고요.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으로 하겠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종료일까지는 우리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다만 그 금액이 12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120만 원으로 하고 75만 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의 제한 등 그것도 계속 개정이 됐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개정이 된 사항이고요.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도 개정이 돼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 넣어놨어요. 그거는 이제 한번 정도 이렇게 읽어보시고 시험장에 이렇게 가시면
크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급 기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은 당 각고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은 우리가 여기에서 통상 임금이 더 원칙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1호를 보시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의 기간, 다만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로 한정한다. 그 내용도 한번 봐주시고. 심사, 재심사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 고용보험은 심사관이 있어요. 고용보험 심사관이. 그래서 심사관에게 그 결정에 의의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심사와 재심사 전에 이 항을 보시면요. 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렇게 심사를 청구하면 되고,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해야 한다. 그래서 고용보험 심사관이 있죠? 고용보험 심사관한테 아까 심사를 청구를 했었고요. 심사관은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고용보험 심사관이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이제 그 효력 같은 게 있어요. 심사관은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 청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결정의 효력이 있어요. 이 고용보험 심사관이 결정을 하면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전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서에 정보는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정보는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결정은 원처분을 행한 직업안전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한다. 그러니까 기속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따라야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재심사에 상대방이 있어요. 재심사 청구는 원처분을 행한 직업안전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방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고용보험이고요. 여러분이 고용보험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살펴봤어요. 개정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40번을 보시면요. 고용 이제 문제로서의 문제 76페이지 40번이에요. 고용보험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는 피보험자에 해당된다. 맞아요. 틀린 걸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사는 그 다음날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맞는 내용이에요. 3번을 보시면요. 피보험자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서 상실이 이제 그 소멸한 날에 이렇게 되고요. 4를 보시면 이직으로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여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 확인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5항을 보시면요.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 자격을 모두 취득한다? 틀려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일용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우리가 가항이 있고 나항이 있는데 감옥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해설을 보시면 해설 제일 아래를 봐보세요. 그러면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는데 2항을 보시면 법 2조 제1호 감옥이 있어요. 감옥. 감옥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는 그런 그 사업장이요. 그리고 그 근로자. 그리고 그런 사람이 포함되고 또 사업자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공단의 승인을 얻으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둘 중에 하나 근로자는 요 감옥에 되게 포함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남옥에 포함이 되는 것은 자영업자 있죠.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남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직장인 근로자는 다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되지 모두 이렇게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돼요. 41번을 보시면요. 국민연금 법령상 사업장 가입자가 가입 자격을 상실하는 시기가 다른 하나는 그러면 이 그 상실 시기는 어떻게 됐나요? 아까 2, 4가 다음 날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는 국민연금 법령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고용법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법으로 이렇게 갑자기 와서 이게 이제 국민연금법을 모아서 볼까요? 아니면 먼저 볼까요? 그냥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먼저 봐버리죠. 먼저 보면 국민 법령상의 그 사업장 가입자는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시기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2464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법상 상실 시기예요. 여기는 여러분이 이제 이사가 있어요. 이사. 그래서 이른 날이고 이런 이제 여기 그 우리가 사용 관계가 끝난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64인데 그래서 60세가 된 때고 그다음에 64. 그래서 사망한 때. 그래서 여기에서 이때는 우리가 그 언제 그 종료가 되냐면 다음 날에 이렇게 종료가 돼요. 다음 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1번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다음 날이죠. 사용 관계가 끝난 때. 그게 이제 다음 날이죠. 60세가 된 때 다음 날이죠. 공무원이 된 때 된 날이죠. 사망한 때. 사망한 날 다음 날이죠. 그래서 2사 60세 2사 64 그래서 그 다음 날이에요. 이 그 공무원이 됐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이론 수업할 때 이런 예를 들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가 시원으로 딱 나갔는데 내가 시원이 됐다. 요즘에 그 또 연속극에서 출사표가 있죠. 출사표. 그렇게 나가서 딱 그 시원이 됐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된 날로부터 거기가 더 좋으니까 거기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를 보시면 42번이 있어요. 고용보험 법령상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에는 뭐가 있나요? 실업급여. 우리가 이제 실업급여가 있는데 실업급여는 실업을 하면 여러분이 좌우장 구치가 좀 나요. 구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직급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직급여 구직급여가 있고 우리가 이제 취업촉진수당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실업급여 내에는 이렇게 있는데
이 취업 촉진 수당 속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 이 취업이 촉진되려면 조직이 이 이광이 이광 피신한데 그래서 이주비 그리고 이제 직업 이거고 조기 취업 수당이죠. 재취업 수당 그리고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이고 예. 그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광역 구직 활동비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고용 법령상 실업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그럼 1. 구직 급여는 실업 급여에 포함된다.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구직 급여는 실업 급여에 포함된다. 실업 급여에는 구직 급여하고 취업 촉진 수당이 들어가고 취업 촉진 수당 속에는 우리가 조기 취업 수당 그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수당 그다음에 이주비가 있고 광역 우리가 구직 활동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1번은 맞죠. 2번을 보시면요. 취업 촉진 수당에는 이주비는 포함되지만 조기 재취업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주비는 포함되지만 조기 재취업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다 포함되는데 틀려 있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봐보세요. 이 실업급여는 아까 우리가 실업급여는 하나의 통장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임금 일액이 최고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최고가 11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11만 원.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목은 우리가 100분은 얼마를 지급한다고 60을 지급한다고 그랬죠. 그럼 100분의 60이면 여기는 얼마예요? 11만 원의 100분의 60이면 6만 6천 원이죠. 6만 하루에 1일에 6만 6천 원을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사항을 보시면요.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과금 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다 맞는 표현입니다. 아까 2번이 틀려 있었고요.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을 보시면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 성립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게 보험료 징수법이죠. 1번을 보시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여기 요약에 다 있어요. 어디 있냐면 진로 요 사대보험 중에서 진로 뒤편에 있어요. 거기 이제 그 국민연금법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 내용들이 다 포함돼서 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73페이지에 있네요. 2항을 보시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을 보시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것도 맞습니다. 사망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해야 한다. 그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5항을 보시면요. 근로복지공단은 사회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없다 그랬는데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틀려서 5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여기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을 봤으니까 보험료 징수법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나왔으니까. 거기는 이제 1페이지가 채 다 안 되네요. 그래서 보시면요. 보험에 가입자가 있습니다. 가입자. 가입자는 사망을 보시면 산업재해보상법을 적용받은 사업자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험 가입자가 된다. 이게 기출된 문장이죠. 그리고 사항을 보시면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네, 이것도. 그 다음에 5항을 보시면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표현이 있었죠.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야 하여야 한다. 끝난 후에 하여야 한다. 이 표현도 있었고요. 7항을 보시면요. 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없다고 그래서 틀렸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험관계의 성립일이 있고요. 성립일은 그날이고 보험관계의 소멸일은 다음날이에요. 다음날. 그래서 성립일은 그날, 소멸일을 한번 보면요. 다음날 사업이 폐지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날.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날.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날.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하는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그래서 다 다음날이죠. 보험관계 신고가 있고요. 보험관계 신고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 종료 등으로 일관관계가 일괄 적용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의 일괄 적용 관계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료 징수법까지 봤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요.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국민연금을 앞에서 우리가 소멸일은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맞아. 살펴보시죠.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은 우리 이제 그 요약집의 70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거기서 근로자에서 근로자가 있고요. 정의가. 그 다음에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어떤 거예요? 근로를 하는 사람이죠.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우리가 근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사람은 1호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일용 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제외를 하는 거예요. 감옥을 보시면 다음 감옥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이 된대요.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이 1개월 동안에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8일부터 근로자로 봐주는 거예요.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은 우리가 근로자로 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런 사람은 근로자에서 제외를 한다는 거예요. 일용 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해서 사용한 근로자는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자로 안 보는 거죠. 법인 이사 중에서 소득이 없는 사람, 소득 없이 법인의 이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까오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근로자로 안 봐준다.
사항을 보시면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그 근로자의 우리가 이제 그 국민연금에 가입 자격 상실이 있어요. 아까 근로자의 가입 자격 상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사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 64 그랬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그래서 거기는 사업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하고 임의 가입자가 있는데 대동소이고요. 우리 시험에 나온다면 우리는 사업장 가입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장 가입자는 우리가 이사 64예요. 급여의 지급이 있습니다. 연금액은 이 항을 보시면 지급 사유에 따라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연금 지급 기간이 있습니다. 연금은 지급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에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그래서 이게 흘러가는 게 아까 계속 비슷하죠. 응? 우리가 이제 그 지급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리고 소멸한 날이 속하는 날의 그 달까지예요. 기본 연금액이 있고요. 10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기본 연금액은 우리가 그 당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0분의 우리가 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요거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니까 1000분의 200을 곱한 금액 요거는 좀 이렇게 기억을 해줄만 해요.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1년 그래가지고 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까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급여의 종류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급여의 종류는 우리가 노반장 유족이에요. 그래서 노령임금, 반환일시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에 해당이 되겠어요. 노령연금 수급자 그렇게 나와있죠. 60세가 된 때부터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가 있죠. 반환일시금이 있죠.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자는 우리가 반환일시금으로 지급을 해버리죠. 60세가 되었는데 노령연금을 가입한 지가 우리가 이제 10년 미만이에요. 10년이 넘으면 노령연금을 지급하는데 그러면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환일시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민연금 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두고요.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를 두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우리가 이제 재심을 하면 우리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재심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연금 법령에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이 지급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예, 맞죠? 이 항을 보시면요. 국민연금공단은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환수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서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이제 환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이자를 더하여 환수한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그 70페이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7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5번을 보시면요.
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가입자의 자격, 기준 소득 월액, 연금법령, 그 밖에 국민연금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무엇을 두고 아까 국민연금 심사위원회를 두고 국민연금 심사위원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 징수 심사위원회를 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에는 국민연금 심사위원회하고 그 뒷판의 가로에는 국민건강보험 징수 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하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을 보고 이제 고용보험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50번을 보시면요. 국민연금법령상 국민연금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요.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는 노반장 유족이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옳은 것도 했는데 네 가지였잖아요. 노령연금, 반환예식금, 노반장, 그리고 장애연금, 유족연금 이렇게 됐었는데 세 가지라고 해서 틀렸네요. 2번을 보시면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아니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그냥 아니한다.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래야 된다. 고의로 이렇게 그 사망하게 만들었고 그랬으니까요. 안 주는 거죠. 사망을 보시면요. 수급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급여 원인이 발생하면 공단은 급여를 지급한다? 뭐 공단이 신이에요? 청구가 없는데 막 이 사람 필요로 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줘요. 그렇게 아니죠. 청구를 수급권자가 청구를 해야만이 그 연금을 지급하는 거지요. 사항을 보시면요.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서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맞습니다. 아까 봤던 내용이네요. 5항을 보시면요.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공단의 진단 여부에 응하지 아니한 때는 급여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지한다고 그래서 급여의 전부 지급을 정지한다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지급하지 아니할 수가 있죠. 전부를 지급을 정지한다. 그러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조금은 잘못했지만 그래도 지급을 좀 해야죠. 그거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가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그 문제는 안 봤네요. 그거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